뭐야? 마트지 뭐야? 아, 안녕하십니까? 어, 안녕하세요. 차 어떠래지? 될 데가 없네. 아니, 일단 여기 대세요. 예. 이거 매입했어요? 아니요, 샀어요. 네? 아, 모하비가 있는데 마티즈를 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아니, 모하비는 모하비고 요건 또 요거들 하나 탈라고. 모하비가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. 그리고 저번에 말했지만 승차감이 너무 안 좋아. 그래가지고 귀여운 놈으로 하나 데려왔습니다. 아니, 승차감 핑크니. 때문에 이걸 산 게 말이 안 돼요. 아니, 근데 거짓말 아니고 모하비보다 얘가 승차감이 좋아. 진짜로요. 모하비가 승차감이 워낙 안 좋으니까 마티즈를 타도 모하비보다 낫더라고, 승차감이, 진짜로. 말도 안 돼. 진짜로, 진짜로. 그리고 이게 내가 이제 경차를 한번 주차를 해보니까 그 모하비 같은 경우는 주차가 진짜 불편해요. 이게 차가 크다 보니까 일단은 웬만한 그 자리, 칸 안에다 주차를 해도 내가 이제 등치가 있잖아. 내리려다 보면은 옆에가 껴. 이 문이 이렇게 열면 껴서 못 내려. 너무 뚱뚱하다 보니까.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걱정 전혀 없고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중주차를 많이 하는데 이중주차를 딱 해놓으면은 모하비는 새벽에 전화가 와. 5시 반에 아주머니한테 차가 안 밀린다고. 이중주차하면 차를 밀어야 되잖아. 인단 넣는다 안 밀려요? 네, 당연하죠. 인단 당에 넣고 아줌마가 전화가 와요. 5시에 새벽에 이중주차 해놓고 파킹을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? 막 그래요. 그래서 아, 그럼 파킹 아닐 텐데요. 파킹이래 자꾸. 내려가 보면은 내가 밀리면 밀려요. 그러니까 이게 차가 너무 무거우니까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은 이중주차를 해놓으면 못 밀더라고. 근데 내가 그 아주머니께서 조금 예민한 게 아닌가 하고 제 여자친구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진짜 못 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모하비를 또 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중주차를 해도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고 그냥 칸이 있어도 불편한 점이 있는데 경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이중주차 해놔도 여자들 뿐만 아니라 진짜 뭐 한 중학생 정도만 돼도 쉽게 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볍고 또 아파트에는 경차 자리가 있잖아요. 경차 자리 따로 이렇게 그쵸, 좀 짧은 칸. 예. 근데 거긴 항상 비어있더라고. 그래가지고 주차하기가 되게 편할 것 같아가지고 모하비는 모하비들을 좀 두고 약간 묵혀두고 좀 출퇴근용으로 좀 타고 제가 뭐 가까운 데 다닐 때 쓰려고 마티즈 핑순이 하나 네, 시원하게 매입했습니다. 근데 굳이 세컨카로 이 정도 금액대면 다른 차도 많을 텐데 경차를 산 이유가 있어요? 일단은 경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가 굉장히 편한 부분이 있고 취등록세라든가 어떤 이런 세금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일단 취등록세는 완전히 면제죠. 완전히 0원이고 공짜고 뭐 공영 주차장 가도 할인해주고 그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해주고 그리고 저같이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건강보험료를 좀 상당히 많이 내게 되는데 이런 경차가 아니라 좀 CC가 높은 차들을 타게 되면은 건강보험료도 올라갑니다. 근데 얘는 안 올라가요. 그러다 보니까 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선택한 게 가장 크고요. 건보료 안 올라가는 건 개이득이네요, 진짜. 네, 건보료가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1.6 이상을 사게 되면은 그 자동차 점수가 잡힙니다. 그래서 올라가게 되는데 1.6 이하는 안 올라가. 그래서 이제 그냥 아반떼를 살까도 생각했었는데 아반떼는 또 취등록세 나오고 또 경차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들 막 주차장 할인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경차로 갔습니다. 생각보다 경차가 힘도 딸리지가 않아. 내가 타보니까 그냥 이 동네에서 타기에는 솔직히 뭐 멀리 나가기엔 좀 부담은 있습니다. 사실 뭐 이걸 타고 내가 뭐 여기서 서울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강원도를 간다든가 솔직히 좀 부담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야. 근데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수원에서 아니면 여기 봉담 왔다 갔다 하기에는 굉장히 뭐 나쁘지 않습니다. 승차감도 좋고 경차는 그것도 되잖아요. 유류비안급.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게 되는지 알고 알아봤는데 한 집에 차가 하나만 있어야 돼. 한 집에 차가 하나만 있는데 그게 경차여야 됩니다. 그게 뭐 마티즈나 스파크나 모닝 뭐 이런 거여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마티즈뿐만 아니라 모하비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 유류 카드, 유류 환급 카드는 발급을 못 받았습니다. 그래도 뭐 기름값이 크게 부담은 없어요, 사실. 아니, 그러면 경차가 장점들이 많은 건 알겠어요. 근데 케민 씨 몸에 비해서는 차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? 생각보다 마티즈가 실내 공간이 그렇게 좁진 않아요.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넓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지. 거짓말인데 내가 한번 보여줄게. 일단 운전석 공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운전석 공간 보여드릴게요. 자, 딱 타게 되면 자 요렇게 어떻습니까? 머리 닿는 거 아니에요 지금? 이게 근데 내가 웬만한 차를 타도 머리가 닿아요. 뭐 아반떼, 크루즈 어차피 다 닿아. 근데 얘는 오히려 이게 약간 높이가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더라고. 그럭저럭 운전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요. 근데 이제 좀 장거리를 한다든가 할 땐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동네에서 타기에는 진짜 무리가 없습니다. 이 정도 나쁘지 않죠. 여기서 뒤에도 탈 수 있어요? 탈 수 있죠. 자, 이 마티즈의 뒷자리 제가 한번 직접 타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앞좌석은 제가 운전하기 편하게 세팅이 된 상태예요. 지금 참고로 120km에 세팅이 돼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. 네. 188에 128.
좀 오반가? 못하는 거 아니야? 아니 솔직하게 말할게. 뒤엔 내가 안 타봤어. 안 타봤는데 난 뒤에 탈 생각이 없기 때문에. 이 정도면 그 거의 까브리올레나 쿠페 차. 아 잠깐만. 이거 어떻게 하지? 잠깐만. 아 내리세요. 안 되겠어요 이건. 못합니다. 내려? 네 내리세요. 못 내리는데? 잠깐만요. 어느 정도 내려야 되냐 이거? 죄송합니다. 제가 뒷자리는 생각을 안 했어. 근데 어차피 나는 요 차가 이제 시컹하고 뒷자리에는 우리 강아지들밖에는 탈 일이 없습니다. 강아지 타긴 딱이네요. 네, 여기 지금 이게 살짝 빼놓긴 했는데 강아지용 카시트 사실 있어요. 그래가지고 강아지들만 태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좀 좁아도 그렇도록 뭐 나쁘진 않다. 근데 저는 실제로 운전석에만 탈 거기 때문에 운전석 사이즈는 나쁘지 않습니다. 이 경차가 유지비가 적게 든다고 하는데 이거 휘발유 차잖아요. 네. 그래서 의외로 좀 많이 먹거나 그러진 않나요? 아 제가 막상 타본 입장에서 지금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. 이게 기름을 가득 넣어도 5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. 5만 원 정도. 그래가지고 제가 출퇴근을 지금 한 왕복 10km 좀 안 되게 합니다. 되게 가깝긴 한데 요 정도 기준 했을 때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충전하면 충분하지 않을까. 그래서 한 기름값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월 1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오 싸네요 진짜. 네, 거의 뭐 부담 없죠. 그리고 이제 정비비 같은 경우도 확실히 경차가 저렴해요. 뭐 이제 대우차가 현대기아보다는 좀 더 비싸다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갖고 와가지고 이 마티즈 고질병이 있어요. 이렇게 핸들 돌릴 때 이 쇼바 마운트에서 막 달그락달그락 합니다. 그래서 그거 좀 수리하고 엔진 룸 쪽에는 뭐 큰 문제는 없었는데 호스 같은 거나 좀 너무 낡은 것들 몇 개 좀 바꿨는데 14만 원 나오더라고. 그래가지고 뭐 사실 정비 비용은 그렇게 큰 부담은 없습니다. 진짜 싸네요. 뭐 월 10만 원 기름값에 정비비 그 정도면 충분하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공영주차장 주차비 할인 이런 게 진짜 개꿀입니다. 그 공영주차장 같은 데 차 세워놓고 어디 가서 밥 먹고 어디 가서 뭐 쇼핑도 좀 하고 친구도 좀 만나고 그러고 와도 주차비가 정말 부담 없어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경차를 타니까 제가 이제 며칠 안 됐지만 멀리 안 나가게 돼. 이게 돈을 안 쓰게 돼. 이게 차에 돈이 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평소 같았으면은 뭐 저기 뭐 안양이나 안산이나 갔다 올까 뭐 저런 데 가서 뭐 대부도 가서 뭐 좀 먹고 올까 하다가도 마티즈를 타고 나오게 되면은 웬만하면 동네에서 끝내거든. 좀 멀리 나가기가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요즘엔 거의 인계동 가는 것도 좀 멀다 느껴져가지고 잘 안 가고 있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는 무조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태민씨 이렇게 좀 네. 차가 저렴하잖아요. 네. 이런 500만원 이하 중고차들을 살 때는 어떻게 뭐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? 좀 사실 고장이 날까 봐 이런 게 무섭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. 그렇죠. 근데 일단은 이런 500만원 이하 차를 살 때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는 제 생각에는 이미 그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. 네, 당연히 오래된 차기 때문에 뭐 누유가 있거나 어디 고장이 있거나 어디 뭐 부식이 있거나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.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제가 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